네, 선생님들 잘 쉬셨습니까? 예. 네. 아, 저 쉬는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누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겠고요. 예, 선생님, 윤 선생님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까 지금 유인선 선생님이 그 같은 책을 봐도 다 생각이 다르다고 한 거가 역시 그또 명작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진 않았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선생님 훑어주셔서 느낌이 오고 또 어린왕자를 봤기 때문에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소소한 거, 그 표현 같은 거, 뭐 물살표라든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비유 같은데 성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시 나 저부터도 여기서 생명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항공로라든가 돼지가 이제 어떤 배경의 상징인데, 이제 저희 주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에 내 자아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가정에 주어진 그런 거였어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작은 가정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 되게 생명력이 중요하고, 저는 엄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희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거, 뭐 자기가 뭐 육체적으로 막 애들을 다뭐 케어하고 이러지 않아도, 어떤 그 중심에, 정신의 지주가 돼서, 가정의 어떤 평안을 일으키는데, 그게 다 무슨 거창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 방편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뭐 종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다듬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나 주변 가족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연결이 돼서, 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전반부 수업을 들으시고,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죠? 예, 마이크 좀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도시를 떠올랐어요. 그 페스트가 만연하는 거라는 그 도시 속에서 사실은 도의사인 주인공이 그거를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책임하고도 어떤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인간적 연대감,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생각,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떤 인간적 존엄성 지키기, 이런 것들과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스트도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에 한 꼭지 넣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를 또 눈여겨보게 한 부분은, 여기서 진짜 영웅은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청의 임시 직원이에요. 그 사람의 일은 너무나 단순한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자기 부인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부인에게 정말 멋진 문장으로 한번 편지를 쓰고 싶다는 소망을 위해서 매일 편지를 다듬고 문장을 다듬어요. 그게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 진보해 가고 있고, 한번 페스트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극복해내요. 그러면서 그런 생명력, 여기서 나온 생명력. 사실 영웅이라는 존재를 의사하고, 거기 또 판울로 신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도 나오고, 또 아주 사형자를 반대하는 멋진 외부에서 온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그 시청의 임시 직원, 너무나 사소하지만 선량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뭔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또 패스트라는 그 악을 이겨내고 하는 존재로 얘기하거든요. 그 같은 보건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아주 조그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는 이 연대기를 쓰면서 리웨이 입으로 영웅이 있다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혹시 배 선생님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없는데요. 네. 특별히 없는데 그 이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비행기를 몰고서 항로를 개척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비행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뭐 우주로 나가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조정하려면은 단순히 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전기 처리라든가 어떤 부품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여튼 주변 모든 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가 바탕이 돼서 이제 이런 세밀한 관찰과 본래부터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향의 사람이 거기다가 또 엔지니어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세밀한 관찰도 가능하고 심리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고 또 그게 이제 그런 생활이 깊어지다 보니 또 하나는 어쨌든 비행을 하다 보면 절대적인 고독에 쌓이게 될 거고 매 순간순간이 이제 죽음하고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제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만 그걸 이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유사한 사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책임과 얼굴을 제가 한번 뽑아본 철학자 레비나스랑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전통 철학과 자기 철학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전통 철학은 존재 중심의 철학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존재?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인간인 거는 이데아계, 참된 실제계의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가져서 지금 여기 박연숙, 조병희, 유인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인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없잖아요. 누구를 인간 자체라고 할 거예요. 인간 자체는, 인간의 존재는 이데아계에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계에. 자, 이렇게 봤죠. 존재 중심의 철학. 참되게 존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시작해서 이 현실계의 사물에 대해서는 그 존재성에 대해 좀 빈약한 정도로만 주는. 근데 존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철학을 하다 보니 개별적인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야. 뭐 인간은 어떤 존재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차이들이 모두 배제되는 어떤 폭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 사람의 통찰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 철학의 폭력성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다 라고 본 거죠. 왜 같지 않아? 왜 쟤네들은 다르지? 유대인들은 다른 걸? 그들에게 특별한 표식을 주고 그들을 차별하고 뭐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왜 저들의 피부색은 저러지? 하면서 저들은 어떨 거야? 라고 단정하고 그들에 대해 다른 존재 지위를 부여하는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 규격화하거나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존재 철학을 동일성의 논리가 지배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비나스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성에 근거하는 존재자의 철학을 해야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이 차이가 오히려 모든 존재자의 존재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존재가 아닌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의 물질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개별적 존재자. 우리는 모두 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서로 다른 모습. 이제 이게 얼굴로 얘기하죠. 우리 얼굴 한번 보세요. 같은 얼굴 있나요? 다 달라요. 그렇죠?
물론 쌍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쌍둥이들끼리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서로 다른 존재자를 대표하는 것이 또 얼굴입니다. 그 존재 중심의 철학의 폭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성의 논리로 인해서 전체주의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철학자들은 꽤 있어요. 그 칼 포포도 그렇고. 전체라는 이름 하에, 존재라는 이름 하에 존재자를 전체의 부분, 그리고 현상 내지 무가치한 것으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회는 개별적 존재자들이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요. 극단적으로는 차이나는 것을 억압하죠. 자, 근데 사실 전체 중심으로 가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뭔가 단합되기도 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사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존엄성이 무시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자,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자신 안에 가지는 까닭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남들과 다르듯이 남도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존재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책임이 레비나스는 여기서 나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저마다의 차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갖는 존재자는 자신과 다른 존재자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존재성으로 가지게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존재, 절대 진리, 보편적인 진리 딱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다르구나. 다 다르다면 나도 저 사람과 다르듯이 저 사람이 다른 걸 다르다고 인정해줘요. 그 타자의 차이성을 인정해주는 게 바로 이 존재자가 살아가는 존재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이 여태까지는 존재론 중심의 철학이었지만 윤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리. 근데 이 윤리는 아 뭐뭐 해야 돼 이건 의무야 라고 하는 그런 강요된 윤리는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존재자는 자기와 다른 존재자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고 환영하고 접대하는 거죠. 환대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로 존재하는 일 자체가 윤리적인 일이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저 사람이 요구하는 바에 내가 귀 기울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야말로 우리 존재자들을 존재하는 존재론적 근거이다. 근데 사실 나와 다른 저 사람을 환대하려면요.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내가 위에 있고 내가 이용해 먹는 사람이면 이용당하는 저 사람을 제가 환대할까요? 아니죠. 우리 환대 언제 해요?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 더 뭔가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타자를 나보다 더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여기에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도 남들 존중하라고만 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태까지도 그런 인생 살았는데 이 사람 또 그런 얘기야? 타인을 나보다 더 우선시하라는 거야? 여기서 아마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잠시 후에는 또 달리 갈 수 있다는 점을 힌트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무한 책임을 갖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숨이 막혀 오시나요? 자, 여기 그럼 이제 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자는 누구냐? 타자에 대해서 지금 무한 책임을 가지라는데요. 타자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철학, 특히 동시대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어떤 사람과 만나든 간에 일단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성립되고요. 주체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타자를 사물화하거나 대상화하거나 그런 존재인데요. 그거를 바꿔버려요. 레비나스는 타자는 나를 위한 대상이나 수단이 아니라 나와 같은 다른 주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체와 타자 안에서 주체의 자유가 중요하고 자율이 중요하고 이런 철학 안에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타자 우선이 됩니다. 이 타자의 이질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으로 타자는 나를 살게 하는 자다. 따라서 타자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흔히 타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에겐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이와 어른, 또는 선생님과 학생,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가 서로 다른 존재인데 우리 서로 다르지만 바로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학생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남자, 알 수 없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타자는 다만 이질성만 갖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자리매김지고 그를 존대함으로써 또 그 존대하는 나라는 주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한 바였고요. 타자 얘기 계속하죠. 우리는 결코 타자를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 자, 여러 선생님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우리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은 이럴 거야. 뻔해. 내가 안 봐도 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그거는 배우자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눈 안에 있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소유의 관점인 거예요.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부부. 위험한 부부예요. 난 나의 배우자를 정말 알 수 없어. 신비로워.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봐야 돼요. 왜? 우리 실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 안에 모차르트가 있을지, 피카소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날 딱 단정해서 기계에 의해서 판에 박힌 찍어낸 존재로 보지 않는 이상은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자를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주체 중심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당위로 윤리를 얘기했던 반면 이 사람은 타자에 대해서 매우 신비롭게 얘기합니다. 타자는 내가 다가가면 갈수록 뒤로 미끄러져 간다. 우리는 그저 타자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마주할 수 있을 뿐이다. 타자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인 것이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존재성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타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획일화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오직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신비한 자이다.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가면 다시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존재와 소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시 속에 있잖아요. 내가 이 꽃을 뽑아서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지 라고 말한 시가 있던 반면 신비롭다 하고서 그냥 바라볼 뿐인 하이쿠를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존재적 삶의 양식과 소유적 삶의 양식이 여기서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타자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느냐, 존재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이질적인 타자에 대해서 그 이질성을 신비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도저히 얘를 어찌할 수 없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타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 타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타자는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신비로운 자인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는 이들과 만주하면서 환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환대. 왜 환대해야 될까요? 왜 나는 학생을 또는 내 고용인을 또는 내 고용주를 나를 억압하는 내 상사를 왜 환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자인 나는 타자를 통해서만 나를 넘어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건 나 혼자선 안 돼요. 타자를. 타자에게 다가가서
타자를 환대해야지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행복한 왕자가 그 궁정 안에서 행복한 채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많은 것을 누리는 행복한 왕자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 위에 서서 비참한 자를 보고 그 비참한 자를 보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설의 마지막은 신이 그의 심장을 거두어서 신의 동산에 살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죠. 그래서 타자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에요. 나를 넘어서 새로워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동양에서의 소인과 대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만을 위하면 내 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죠. 그러나 대인은 나의 영역을 넓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자를 나 대하듯 내 것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주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나는 나를 넘어선 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진 경험,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새로워진 경험들을 짚어보면 그것은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의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 속에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존중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기의 역할을 찾을 때 새로워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환대하는 것은 너가 원해서 하고 말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그것도 무한히 반복되는 책무이자 권리이다. 환대란 내 안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그와 더불어 이전과 달리 새로움을 일구어가는 것. 그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가 원하는 일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다. 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쵸? 그 아이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죠. 어린아이, 무력한 아이지만 어린아이와 나의 관계는 나보다 어린아이를 훨씬 위에다 놓습니다. 타자의 지위. 이것은 환대하기 위해서 타자는 나보다 월등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를 위에 있는 것으로, 그가, 나는 그의 마치 요구에 답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 자신의 것을 타자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게 된다. 타자와 함께하기 위해 타자에게로 나아가는 일, 다른 존재자에게로 향하며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일. 그의 일이 나의 일이고 또 배려와 돌봄으로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 그에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삶 속에서 이미 타자를 환대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워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자, 이제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무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줘라라는 무한 책임의 의미보다는요. 그리고 바로 이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주체자라는 말의 의미이다. 근데 이러한 주체의 의미는요.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주체라든가 칸트의 대상과 구분되는 주체 안에서는 없던 주체의 개념이에요. 그 주체는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자기의 자율성을 또는 자기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주체인데요. 이 레비나스의 주체는 이렇게 자기 안에 자유와 책무를 동시에 지는 윤리적 주체,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개념이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달라지면서 전통 철학의 존재론을 이제 윤리학, 윤리의 개념으로 보려 하죠. 그때 윤리는 뭔가 해야 돼 당위와 규범의 윤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로 차이나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방식으로서의 윤리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금지와 허용의 전통적 윤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 그 자체가 윤리적이다.
자기가 자기로 있음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제가 얼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사막에 아랍인의 얼굴 가지고 생테치페리가 성찰한 것을 넘어서 이제 레비나스가 어떻게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했나. 철학자 중에 얼굴 가지고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얼굴은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자율적으로 표현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주체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고요. 이제 내 얼굴도 중요하지만 타자의 얼굴을 좀 더 중시 여깁니다. 타자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 역시 타인에게는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얼굴이 알려줘요. 나는 오직 타자와 타자가 보여주는 얼굴을 마주하여 있을 때 그를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얼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거 있죠. 만나서 얘기하자. 뭐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자. 뭔가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그러죠. 왜? 만나서 내 얼굴 보면서 내가 부탁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내 얼굴 보고 똑바로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보면 상대는 거짓말을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얼굴 보고 말하자. 걔가 내 얼굴을 잘 못 보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뭔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양보해야 될 때 양보 안 하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얼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하니까 내가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타인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거는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저는 이 레비나스가 말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나는 그가 얼굴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다. 타자의 얼굴은 권위를 가지고 내게 명령한다. 나를 죽이지 마시오라고 명령해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두 적군들도 얼굴을 마주보면서는 총을 제대로 못 쏜다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총을 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나는 타자의 얼굴이 명령하는 바에 거절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나의 책무이며 나의 존재성이자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마주함. 얼굴과 얼굴의 마주함. 이거는 좀 쉬워요.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자의 얼굴과 마주할 때만 우리는 타자가 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어요. 문자로 요청하면 우리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나마 전화? 그보다는 더 얼굴을 봤을 때 타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해서 타자를 환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레비나스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타자에 대한 차이성을 무시하고 동일성의 원리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이 폭력적인가에 대해서 성찰하다가 이제 타자의 윤리 그리고 얼굴의 철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 내가 타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타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얼굴 보고 만나는 사이에서 어때요? 시간을 주죠. 일단 얼굴을 보고 제가 토요일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5월까지 엄청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계획이 없었으나 친구가 보자라고 해서 봤습니다. 얼굴을 보고서 그 하루를 아주 잘 보냈는데요. 시간을 내어주죠. 그리고 감정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식사를 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내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 만남이 만들어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친구의 삶으로부터 또 배움을 얻고
나는 또 괜찮은 친구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예. 나 바빠. 볼 수 없어. 그랬으면 나는 새로운 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일에 치여 있는 나가 되었을 텐데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눔으로써 나는 좀 괜찮은 친구. 생일이면 늘 20년째 챙겨주는 그런 친구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과 얼굴의 마주함은 나, 너의 관계로 보셔도 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소유적 관계로 보셔도 되고요.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타자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타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나, 그것의 관계, 소유의 양식의 삶이라고 이제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의 마주함, 이것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타자의 얼굴로 나아감. 우리가 타자가 없으면 자기 안에 갇힌다고 했잖아요.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타자의 얼굴로 나아가는 일을 아, 이거는 순종이야, 굴복이야, 희생이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자와 더불어 새로움 앞에 서는 자기 초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나를 새롭게 하는 신비로운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성숙한 부모로서의 성장을 체험하셨다면 그거는 정말 초월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기 초월의 경험이었겠죠?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이 돌봄의 과정은 무척 힘들고 굴종의 과정처럼 누군가가 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움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역시 자기 초월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고통과 희생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자는 나를 새롭게 달리 살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두려움에 차지 말고 용감하게 타자의 얼굴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래, 힘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지? 저 사람 보면 내 걸 막 주고 싶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용감하게 나서세요. 타자의 얼굴에 나아가면 여러분은 더 새롭게 자기 초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너가 해줘,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이거 해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성의 철학은, 상대를 나에게 이용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의 얼굴로 향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 같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가 나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성이 너를 향하기에 나는 끊임없이 너를 향하며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너의 목소리에, 너의 얼굴에 답하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목표보다는 서로의 차이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저 타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 앞에선 내가 또 타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 역시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라서 평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와 생드쥐페리가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겪은 어떤 통찰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레비나스와 생드쥐페리 인간의 대지를 연결시킨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선생님들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순종을 달리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너무 구시대 사람이다. 개인의 자유와 주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율적 삶이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거부하잖아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친구들한테 과연 이 이야기가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책임하면 그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만이 책임인 젊은이들이 레비나스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개인이 중시돼?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런 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이 저랑 가까운 그런 가족 문제로는 평생 어떤 업인 것 같고 숙명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거리를 두고 나랑 관계없는 그 상황에서 그 뭐 타자를 전혀 뭐 모른 척하지 않고 뭐 거리가 있는 다른 타인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관계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닥쳤다든가 그랬을 때는 사실 효율적인 면이 많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좋게 지내는 거는 이게 가능하 얼마든지 좋은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뭐 마음속으로는 뭐 동일할 수도 있지만 아우 그냥 어쨌든 뭐 그 내가 아무리 새로 오신다 한들 고통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네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정말 관계없는 타자 중심이에요. 가족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서론에서 보면 고통을 감수하게 하잖아요. 여기 돼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준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새롭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리치페리는 오히려 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빅터 프랭클 지난 시간에 고통도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 중에 태도적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저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 서문에 있는 이 얘기가 또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고 더 타자롭고 평화롭게 지내니까 그냥 뭐 관심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에 더 애정이 가고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의 힘이 크구나. 문학이 위로를 해주죠. 그 지금 이 서문에 있는 거가 와닿아요. 네. 그런 힘든 거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저는 또 선생님들과의 시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죠. 또 선생님들도 우리 함께 수업한다는 거에 대한 책임으로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우리 서로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네, 선생님.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그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뭐 기독교 사상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기어 온수를 사랑하고 미우스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멀리 기독교 사상과도 그 철학적 사상이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은희영석 소설가의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소설 자기가 최근에 소설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얘기하시는데 자기 그 책낸 소설의 주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타인 사랑하는 것 외에 사실은 이 아이가 또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고, 또 그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함으로써 어떻게 우린 또 자기 초월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만난다면 조금 견딜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마지막 회에 대한 제가 주제를 한번 뽑아봤어요.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간엔 글을 써오셔서 후반부 시간 발표를 하실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들이 우리에게 좋은 글쓰기 주제일까? 일단 크게 잡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은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되고요. 이거 나와 있는지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과연 나는 소유를 중시하는 것에서 존재를 중시하는 것으로 살 수 있을까? 대체로 소유적 양식으로 우리 살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적 양식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이 소유적 삶의 양식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도리안 그레이 하면서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 또는 그녀를 아름답게 할까에 대한 성찰, 또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경험적 가치라고 해야 되는데 창조적 가치가 두 번 나왔네요. 예, 태도적 가치 중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도적 가치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거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책임을 느끼는 것, 특히 나와 관련 없는 일, 이런 일에 책임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위한 정원사, 이런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람을 위한 정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점에서 그런지 등등. 그 다음,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장면을 꼽는다면 뭘 꼽을까? 이거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미리 한번 꼽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원더풀 라이프의 설정 자체가 죽음 이후의 간이역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는가? 이건 상상으로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이번 모든 강의를 통해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열 번째, 나를 감동시킨 작품은 무엇인가? 우리 아름다움, 예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을 감동시킨 작품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열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답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 편을 좀 길게 쓰셔도 되고 여러 개에 대해서 한 문단이나 두 문단씩 정리해 오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그리고 전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수업의 장점 뭡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오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마지막 수업에서는요, 원더풀 라이프,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영화를 저는 존 듀이의 예술 경험이라는 그 개념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의 한 장면 또는 일부분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어떤 철학자의 어떤 내용을 연결시켜야 될까에 주목해서 이번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칭되고 있죠. 다음 시간은 존 듀이의 예술론과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엮어서 마지막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함께 뵐 수 있도록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